잘 들으세요. 이 정도 난이도의 질문이 나왔다. 일단 문제 분석을 하면서 결론이야, 결론. 문제 분석을 하면서 잘 봐. 5번. 아, 일단 질문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5번 일치는 인간적으로 맞아야 된다. 6번 기억니은에 대한 일. 이런 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도전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7번 A에 대한 답. 밑줄 하나 쳐 있으면 그 문단 끝나면 웬만하면 답 나오니까 이건 맞아야 되는 거다 인간적으로. 8번 아 이건 도전 정신이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일단은 풀어보기 전엔 뭐가 어려울지 쉬울지 잘 모르잖아. 근데 최소한 5번과 7번은 맞아야겠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6번 도전해보면 선택지 한 3개는 날아간다고 두세 개는. 그러고 나서 정안 되면은 남은 선택지 중에 그냥 뭐 써야 되겠지. 그다음 8번은 도전을 하되 선택지 1번부터 아안 되겠어.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면 풀지 마. 시험장에선 걔 때문에 시험 다 망하니까. 알겠어? 이건 아니다 싶으면 깔끔하게 별표 딱 치고 넘어가. 넘어가. 풀지 마. 선생님, 풀지 말라고요. 그래, 풀지 마. 일단 목적은 끝까지 푸는 거거든, 시험장에서. 끝까지 풀고 나서 시간이 다시 남아도 보지 마. 시간이 다시 남으면 6번하고 8번이 헷갈렸다고 치자. 시간이 다시 남았다. 그럼 6번 도전해야 되냐, 8번 도전해야 되냐? 6번 도전해야지 맞출 가능성이 높은 거. 그 다음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이제 8번 다시 한번 도전.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빙거 써. 역대 수능에서는 그냥 긴게 답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꼭 4, 5번이 많지는 않아. 연속해서 만약에 답이 1번, 2번, 답이 1번, 2번, 3번이죠. 그러면은 선택지 아, 5번, 6번, 7번의 답이 1번, 2번, 3번이니까 8번은 4번 아니겠냐? 너 지금 도박하냐? 그거 더블로 가. 이게 무슨 로또 하는 것도 아니고. 4번. 아, 그건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전에 이런 얘기 했었죠. 45문제잖아. 그럼 산술적으로 5로 나누면 몇 개씩 배치가 돼야 돼? 그래야 9, 5, 45잖아. 이거 신경 써서 출제할 것 같니? 맞아요. 신경 씁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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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이렇게 갈것 같아? 그렇게는 안 가. 근데 크게 벗어나질 않아. 단순히 확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은 문제 푸는 시간의 조절인 거예요. 선택지 1번에 답을 많이 배치해봐. 어? 답이네?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문제 푸는 속도가 너무 빨라질 수도 있어. 또는 5번에다가 많이 답을 배치를 해. 그럼 애들이 다 1, 2, 3, 4번 읽고 5번까지 읽어야 되잖아.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출제위원들의 심리상 1번이 가장 적기 때문에. 심리가 어떤데? 1번이 답인 게 가장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선생님의 어떤 상상, 공상. 근데 내가 실제로 이투스 모의고사도 출제해보고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내봤잖아. 선택지 1번에 답을 배치하는 게 되게 아깝다. 뭐가 아까운지 알아? 출제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답이 되는 선택지를 쓰는 건 되게 쉬운 일이야. 예를 들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답이 되는 선택지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하나 그냥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알아? 오답 선택지 만들기. 그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건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 만들기. 애들을 낚는 선택지 있잖아. 그거 만드는 게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일로 꽂히겠지? 그러면은 요거 쓸 수도 있을 거야.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고민해서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는 1번에다가 답을 딱 놔버렸어. 그러면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애들이 지문 읽고 나서 선택지 1번 딱 보고 답 써버리면 그게 그렇게 서운해. 왜냐면 나머지 선택지를 만드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들였는데 여기까지 읽어줬으면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답 써놓고 넘어가면 얼마나 서운하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역은 1번이 좀 적어. 초조위원들의 심리 그리고 문제 푸는 시간 이런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아 그래 이런 애들도 있어. 답다 써놓고는 자기 OMR 카드를 잘 보니까 지가 통계 내는 애들이 있어요. 3번이 너무 적은데? 근데 마침 내가 별표처럼 문제를 보니까 3번 아니면 5번 두 개가 남아있어. 3번이 너무 적은 거야. 3번을 쓰는 거지. 안 맞을 확률이 과연 높아지느냐? 높아져요. 근데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다. 이 전제 조건이 뭘까? 이거 다 맞아야 돼. 이 OMR 카드에 있는 내가 쓴 나머지가 다 맞아야 돼. 이 전제 조건 하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야. 나머지가 다 맞았으면 이거는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못 써먹는다는 얘기지. 이미 틀린 게 수두룩한데 그걸로 통계를 뭐할 거냐고. 그건 안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